언젠간 슈퍼개미 누가 몸을 움직여달래. 아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. 하, 형들 난 파워 유튜브 되기는 글렀어요. 이게 파워 유튜브 되려면 한쪽에 딱 서가지고 이쪽 편 들고 이쪽 라인을 버리고 반대로 이쪽 편 들고 이쪽 라인 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병이 있거든. 무슨 병이 있냐면 허언증의 반대 진언증을 진언증 바른말밖에 못해. 어제 이제 이테크 건설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댓글이 쭉 달렸어요. 근데 그 댓글이 사실 내가 그 예상을 했어. 아 이런 댓글이 달리겠지? 요렇게 요런 반대가 있지 않을까? 이런 딱 그 선이더라고. 근데 내가 이게 우리가 쓰는 분량이 있잖아. 찍는 분량이 있잖아.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몇 가지 그 어제 이야기를 좀 첨언을 하자면, 아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불법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. 근데 이거를 어떤 저 댓글 쓴 사람은 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니 뭐 저걸 떠나서 법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냐. 뭐 그걸로 이제 내부자 매매를 했다 안 했다는데 항상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면 디테일하고 정도라니까요? 아날로그 아니잖아. 디테일하고 정도가 뭐냐. 내가 그 사람한테 반대로 질문할게. 아 그러면 그 사건하고 그 내부자 정보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? 어떻게 연결했는지 좀 설명해 줘봐요. 이렇게 얘기했나? 말 못해. 절대 말 못해. 근데 난 그 내용을 알잖아요. 난 처음에 이 이테크를 딱 샀다는 거 딱 얘기만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하, 이게 착착착착 어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을지라고 딱 예상을 했는데 거의 내가 생각한 게 맞아. 우선은 불법 여부인데 첫 번째 이미선 연관된 판결은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업체와 보험사하고의 관계야. 이 판결에서 이게 내부자 정보를 무슨 내부자 정보를 알 수가 있어. 삼각글라스가 이제 감사 의견 한정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걸 어떻게 알아. 그거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. 그럼 수사 안 되잖아. 그럼 불법관계가 밝혀지겠지? 난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불법관계가 없는 합법으로 나온다. 아무 문제 없는 걸 나와. 그리고 저 오 변호사가 한 거 오충진 변호사인가? 오충진 변호사 그 아저씨가 한 거 보면 OCI에 관련된 사건이 OCI하고 해외에 뭐 특허 침해 소송인데 삼강하고 이태권 아무 상관없어 OCI랑. 나 그 무슨 맨팁이라고 보수 유튜버 있어. 한 10만 명 있는데 난 이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. 재밌어. 얘기도 잘하는데 근데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이 아저씨가 아무 말 대잔치야. 거의 뭐 흰띠도 안 돼. 수준이 너무 떨어져. 이 이테크 건설하고 막 태양광, 뭐 니들 태양광하고 막 엮는 거야. 이거는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뭐 수박 저 멀리서. 이거 주식 조금만 아는 형들은 그거 얼마나 말도 안 돼. 이테크 건설하고 삼각글라스 샀네. 태양광에 투자했다는 등 막 그렇게 얘기 나오면 말도 안 되지. OCI가 이테크랑 삼각 지분 하나도 없어. 선대회장에서 아들 세살때 밀려주면서 다 나눠줬고 그리고 그 OCI의 지금 대표하고 동생하고 넥솔론으로 주가 다 털려가지고 지분 다 털려가지고 거지 됐어. 그 넥솔론 둘째 아들 넥솔론 대표 맡아가지고 어 그 카니발 끌고 달리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큰 실수했잖아. 재벌 집안 그 집안 봐봐. 요새 지금 그래서 삼강의 회장님한테 꼼짝도 못한다니까. 난 그 내막을 다 알지. 내 삼강글라스가 예전에 이테크 건설이 예전에 자사주로 갔다가 막 개미 죽일려부터 이거를 거의 뭐 20년, 10몇 년을 봤는데. 첫 번째는 그 불법 여부야. 그거 이제 뭐 판결 나겠지. 근데 내용 알고 보면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. 그 무슨 나는 무슨 유튜버 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또 주식 유튜버 한다는 그런 사람 보면 겉으로는 아, 내 생각이 다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에이, 씨. 아, 그거는 우리 한번 좀 더 지켜보자고. 그거고. 아,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이 양반한테 아, 불우이웃이네. 아, 재산이 40억인데 무슨 불우이웃이야. 엄청 부자지. 난 40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42억이잖아. 부자잖아. 근데 내가 놀란 거는 아니, 와이프가 판사고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것도 A급 변호사인데 그동안에 번 돈이 있으니까 나이도 많은데 재산이 너무 작은 거야. 근데 딱 과거 알았지. 아 이거 주식 투자 개판으로 했네. 이거 그리고 이테크 건설 뭐 15년대 그냥 딱 얘기 들으면 알지. 개처물렸네 이거 완전히. 그 양반이 오 변호사가 왜 이테크 건설을 샀는지 어느 시점에 샀는지 어떤 형식으로 이해됐는지 나는 너무 이해돼. 너무 와닿아.
주변에서 이테크 건설로 크게 먹은 사람은 유니드밖에 없어. 유니드 그 지분, 이테크 보유 지분 그때 고점에서 확 갔잖아. 그거하고 기간 일부하고 좀 이제 분할 매도한 사람, 아, 나는 먹었지. 난 2014년대 샀잖아. 난 평단가 엄청나게, 난 6만원대 사가지고. 난 그거하고 삼광글라스도 샀었어. 그래가지고 2015년대 주춘 가니까는 삼광글라스에 가니까는 그 부장님이 나 따로 이렇게 부르더라고. 나하고 이제 박 뭐, 박한 뭐 있어. 그 또 저기 분하고 따로 해가지고. 혹시 거기서 막 그거 의장 이거 할까봐. 아, 궁금하신 거 모르죠. 저희가 이제 좀 잘 좀 해드렸다. 내가 우리 장인하고 해서 지분이 조금 있었거든. 그 아마 거기 주총 간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분이 조금 있는 편일 거야. 다 우리 막 이테크 주총 가는데 나만 혼자 거기 싹 가가지고. 그리고 끝나고 회식은 이테크 회식으로 갔지. 이테크 주주들. 이테크 아마 내가 여의도판에서 제일 먼저 샀을걸? 그거? 아, 내가 뭔 얘기했지? 어,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. 그래서 봐봐. 내가 볼 때는 그 이익 터진다고 S&P 잘 나올 때 그때 사서 물린 거야. 20만 그 떨어지는 계속 물탄 거지. 보니까 오 변호사가 기본적인 분석은 하는데 이제 그 UFC로 따지면 이런 거지. 막 태권 이거 엄청 잘해. 막 품새 엄청 잘 나와. 근데 UFC 들어가면 개뚜들겨 맞아. 꾼들한테 개뚜들겨 맞아. 주식은 기본적 분석으로 돈 벌면은 다 돈 벌지. 그러니까 돈을, 아니 연봉이 5억이면은 실수령 한 2억 얼마 3억 돈 된단 말이야. 그거 말고도 이제 따로 보수입도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재산이 40노덕이래. 내가 2009년도에 1억 3천이 전 재산이었는데 10배만 늘었어도 어? 아니 10억은 넘겠지 재산이 내가. 그렇겠지? 내가 10배 넘었어. 10배 훨씬 넘었어. 그러면 한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00억은 돼야 되는데 200억? 300억? 주식 투자만 잘했으면 누구 오변호 사람 있으면 어? 내가 좀 도와드린다고 전화. 아니 근데 난 마음에 난 그쪽 파랑 안 친해. 안 치네. 한쪽 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진흥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드 치는 게 돼버렸네. 이제 그렇게 된 거야. 개 물렸네.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딱 뉴스 나올 때도 이걸로 얼마의 이익 안 나올 때 나는 그때 바로 딱 눈치 깠어. 아, 이 사람 이거 돈 본 게 없네. 이걸로 개 물렸네. 이거 본인이 그러네. 5억 물렸다고. 5억 손해봤다고. 나 이거네. 이 사건이 미선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판다 그랬잖아. 바닥에서 다 문질러 까는 거야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유가 오르고 S&P 가격 오르면서 스텐 가격 떨어져 이익 터지거든. 그래서 이때 그거 서 난 5천원 갈 것 같은데? 난 5천원 될 것 같은데? 5천원 가는데 이 양반이 다 팔고 아씨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주식의 변호사라고 우리 보면 내부자 정보 보면, 아, 내부자 정보 다 알았겠지. 우선은 그 팩트 체크만 해도 그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주식판에 있으면 내부자 정보가 어떤 건지 알잖아. 이제 검찰에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. 이거 기자형들도 이거 내 방송 보는 기자형들 뭐 빵 터질 거야. 아, 기자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. 이거 전수조사 해야겠다. 이거 내부자 정보로 이거 너무 이거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. 그런 이제 첩보가 들어와서 검찰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야. 이제 금감원하고 해서. 계좌 까보고 깜짝 놀랐어. 기자들이 다 마이너스 계좌가 다 개 터져 있는 거야. 돈 번 기자가 별로 없는 거야. 그게 그렇다니까. 아, 내부자가 돈 벌면 대주주들 막 자기가 지분 매입하고 개 터지는 거 보이잖아. 대주주라고 돈 다 벌 것 같아. 내 아는 지인도 대주주랑 매형 막 이런 적이야. 그래서 대주주가 사라 그래가지고 샀다가 개박살 났어. 개박살 났어.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. 내부자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. 그게.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주식의 신, 매매의 신이다. 거래 저 한정 나오기 전에 막 팔았고 한정 난 다음 막 샀다. 올까 빠사네. 올까 빠사. 아니 그걸 알았으면 미리 점량 다 매도했지. 일부 왜 팔았어. 그러니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다 보면은 그 부분만 딱 잡으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. 나도 그렇게 되겠지. 나도 삼각 매매하면서 전에서 막 오르면 팔고 그러면 나도 내 계좌 나 공직에 나와서 보면 뭐 나는 이익까지 났잖아. 난 수익까지 났잖아. 막 걔네 너 내부자랑 무슨 사이 하면서 막 나오는 거지. 나 아무 저것도 아니 뭐 아무 저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보가 좀 빠르긴 하지. 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거는 알지.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. 근데 내부자 안다. 주담들 뭐 그러면 다 떼돈 벌고 다 부자 돼가지고 뭐 떼돈 벌게. 우리 또 기업을 외부에서 제일 먼저 알고 정말 내부자만큼 아는 사람이 회계사들이거든. 회계사들이면은 그 회사 그러면 회계사들이 뭐 백업 계좌를 해가지고 지인 계좌, 친척 계좌를 해가지고 하면 떼돈 벌게.
회계사들 계좌 까고 회사 회계사들 개 터져 있다니까. 그게 그거랑 다르다니까. 아니 태권 이거 폼세 엄청 잘 나오면 UFC 나가서 이겨. 아니 꾼들한테 개 두들겨 맞아. 이게 그 양반이 변호사인데 이게 문제될 줄 알았으면 다 팔았지. 안 팔고 들고 있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떳떳한 거야. 이 사람이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한 거야. 근데 내가 세부 내용을 봤더니 소송 내용도 별 문제 없고 그 두 건 다 문제 없어. 오시라이는 이테크랑 전혀 다른 회사랑 문제 없는 거 아까 얘기했지. 그리고 자회사 이테크 건 그 밑에 하도급 업체 간의 문제도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. 이거는 그 내부자 아는 거랑 상관이 없어. 그냥 이 아저씨는 2010년 내가 볼 때 이 아저씨는 국내 무슨 카페 거의 회원 100% 회원이야. 거기서 이제 막 주주운동하고 주주들 모여가지고 여기 이익이 이거 계산이 이태가 계산이 은근히 쉬워. 계산이 쉽지. S&P 가격에다가 얘네 그 납품한 거 그 계산해보면 나오잖아. 그 원가 빼고 고정비 빼고 그다음 돌발로 나오는 건 이제 유지보수 이런 건데 유지보수도 과거 했던 거 갖다가 빼면 되잖아. 이태크가 실적 추정이 된다니까. 이태크로 뭐 벌려면 이태크가 실적 추정이 쉬워. 근데 그거 보고 이 양반이 내가 볼 때는 기본적 분석이 뛰어나. 봤더니 종목들 보니까는 종목들이 그 엄한 거 투자를 안 했더라고. 그 산 거야. 좋다고 해서. 좋을 거 좋을 때 산 거지. 근데 이제 사고 난 다음에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이제 꾼들이 막 깐 거지. 꾼들이 까면서 주가들이 쫙 빠진 거지. 그러면서 5억 빠진 거야. 이 양반 주식 해가지고 주식이 42억이지 부동산 했어봐. 아마 그 와이프한테 집 가서 시사다고 이미선 판사. 이씨 부동산 하자니까 부동산 했으면 지금 몇백억 됐지. 그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은데. 아니 그렇잖아. 논리적으로 그렇잖아. 그렇죠? 알잖아. 알잖아. 아유 보니까 안타깝더라고. 이 형이 이제 또 몰빵 스타일이야. 또 몰빵 스타일로 막 꾸준히 막 하는데 이제 좀 빚 보려고 이제 섹터 보면 안 좋을 때 봐.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사야지. 이 형 좋을 때 샀다. 지금 좋을 때 샀다가 지금 사야 될 때 오히려 지금 팔게 생겼어. 이런 거라니까. 주식이 그런 거야. 아 이건 또 댓글에서 또 우리 뭐 이야기 나오면 또 내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걸로. 나 이거 많이 봐서 뭐 이거 말고도 아니 있으면 안 되니까. 우리가 그 오해 나는 이런 얘기는 나도 내가 주식쟁이 안 했으면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. 아 이거 뭐 내부자 매매고 이거 뭐 밖에서 다 보는 거고 이거 있는 분들끼리 다 해먹네.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.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 투자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전문 투자가 그런 얘기 하면 아이 그죠 띠 색깔 바꿔야지. 파란 띠는 사람 흰 띠로 바꾸고 갈 때는 볼라띠로 바꾸고 그래야지. 아, 나는 솔직히 이미선 이 양반 안 됐으면 좋겠어. 나 싫어, 이 사람. 막 보면 예전에 막 판결했던 거나 성향 자체가 나랑 안 맞아. 나 싫다니까. 싫어도, 아, 싫다고 그렇다고 막 괜히 태양광이나 엮여가지고 그렇게 막 까? 그럼 나도 그 수준에 방송되는 거잖아. 우리 뭐 구독자,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보수 좋아하는 형님들 이제 구독자 우르르 나갔나 보다. 아이씨. 아 근데 나는 진짜 그런 거 없대니까요.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. 자 오늘의 주식 호호호 호! 오늘 호 무저 요새는 막 호하고 막 테이펙스 20% 와 테이펙스 이거 내가 근근히 물 탄다고 얘기했어. 그때 물려가지고 오늘 이제 한 10% 수익 나가지고 오늘 좀 정리했네. 이거 왜 오르는 거야 테이펙스. 풀무원 호호 풀무원 어 풀무원이랑 와 씨 이거 우리 나 UT 한 주도 없는데 이거 우리 펀드 적었는데 끝도 없이 날아가네. 진짜 UT 아이 아니 UT 어른 되네. 와 이거 나 펀드에만 있어요. 동일방지 호호 동일방지 날라가 쿠쿠없이 다 밑에서 털렸는데 이거 쭉쭉 날라가. 아 장이 미쳤네. 너무 좋은데 장이 진짜 장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. 나도 괜찮아. 오늘 주식들이 오늘 뭐 괜찮더라고. 다 오늘 뭐 KMH도 좀 올라오려고 하고 뭐 크게 터지는 거 없고 계좌가 원래 요새 매일 신고가요? 아니 뭐 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어? 장이 뭐 이렇게 오르는데 오르라도 꿈틀꿈틀하지? 오늘 뭐 특별한 거 오늘 안 샀어. 오늘 그거 테이펙스만 팔았어요.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뭐 20% 올랐는데 뭐 몰라 뭐 무슨 소재가 있지? 이거 전기차 수혜주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거 자 제가 이따가 빨리 가야 돼가지고 와이프 오기 전에 먼저 찍는 거예요. 알잖아요. 이따 봐가지고 또 라이브 방송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주말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하면 좋은데 오늘 성신양이나 이제 현대상사 이런 거 쭉 빠지는 거 보니까 이제 대북주 혹시나 하고 들어왔다가 트럼프가 좋은 얘기 해줄까봐 왔다가 아니니까 쏙 빠지네.
이게 오늘 빠지는 것들은 대북주지. 뭐 아시아 시멘트도 그렇고 대북주. 근데 장이 강해. 돈이 막 부동산으로 못 가잖아. 부동산으로 못 가고 이제 뭐 바이오도 좀 애매하잖아. 티슈진 사태도 있고. 셀트리온 형은 어떻게 되나 보면 셀트리온. 와 셀트리온 봐. 안 된다니까. 이거 이런 거 셀트리온 이거 그동안 쭉쭉쭉 올랐죠. 바닥에서 17% 올랐어. 이거 선물 매도 쳤어 봐. 개박살 나. 개박살 나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런 이 게임의 법칙. 네. 기본적 분석 잘하는 사람은 셀트리온 이거 어렵다. 어? 이것도 재고 더 떨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걷다가 막 공매도 친다니까요. 기본적 분석 잘하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경영학 박사들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. 근데 바보 냉철 돈 번다? 나 먹고를 산다? 바보 냉철이 돈 벌잖아. 그게 그런 거야. 게임의 법칙이 있다니까요. 게임의 법칙을 모르면은 저거지. 오충진 변호사님도 게임의 법칙 배우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. 변호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오 변호사 하니까 생각난다. 예전에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고 TV 프로 있었는데 거기서 배 변호사라고 나오신 분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님 집에 제가 컴퓨터 배달 막 갔어요. 근데 그분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야. 그래서 우리 저기 어? 제가 그때 그냥 농담 삼아 저도 혹시 이혼할 일 있으면은 오겠습니다 그랬지. 20대 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랬더니 아이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건 그럴 리 없다고 하잖아. 나랑 그때 당시 조금 친했어. 잘 지내시겠지 배 변호사님. 하여간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 생각 말씀드리고 아이, 뭐 이 부분 뭐 사람 생각이 다 다른 거고 또 누가 맞고 뭐 내가 맞아. 이거 내가 맞아. 이건 내가 맞고 내가 맞으니까 들어가세요.